2주만 해도 괜찮습니다. 네. 하지만 그래도 좋아지는 방법이 있어요. 미국에서 연구를 했어요. 일주일에 4번 정도 퍼즐을 푸는 사람하고 한 번 퍼즐 푸는 사람 비교를 했더니 압도적으로 치매 걸릴 확률이 낮더래요. 일주일에 4번 하지 마세요. 매일 하세요. 아니면 아침 저녁으로 하세요. 그럼 더 좋겠죠. 네. 그래서 머리를 쓰란 얘기고요. 네. 두 번째로 규칙적인 운동을 한 군이 운동을 안 한 군보다 50% 치매 걸릴 확률이 낮더래요. 그러니까 제가 여태까지 치매나 중풍 환자들을 보면요, 다 방 안에서 움직이지 않고 걱정만 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집에서 고민하지 말고 칸트 철학자처럼 산책을 하시면서 사시는 게 건강, 두뇌 건강에 도움이 되고요. 그다음에 오늘 있는 이 다섯 가지 음식, 호두, 당근, 깨, 브로콜리, 아몬드 이런 것들을 먹어주는 두뇌에 좋은 식생활 습관을 하시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인간관계에서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나를 기분 나쁘게 하는 사람 만나지 마십시오. 다만 공적인 생활 빼고 직장 상사는 기분 나빠도 만나야 되고요. 네, 시어머니는 좀 속상하게 해도 만나야 돼요. 네. 이 경우 빼고 사적으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만남에서 기분 나쁜 사람 만나면서 인격 수양하지 마세요. 즐거움만 찾으시는 게 좋아요. 인생 기분 좋은 사람만 만나도 시간이 짧아요. 네. 그러니까 나를 불쾌하게 하는 사람은 안 만나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그들끼리 알아서 도태됐으면 좋겠어요. 네. 그다음에 그리고 질병이 생기면 그때그때 치료해가지고 병을 쌓아두지 마십시오. 네. 이런 점 좋겠습니다. 운동할 때도요. 네. 뭐 이렇게 걷기를 할 때 항상 같은 길로만 다니지 말고 잘 모르는 길을 많이 찾아서 다니라 그러더라고요. 무조건 그러면, 좋은 네. 말이에요. 왜냐하면 네. 그게 블랙홀 이론이거든요. 네. 같은 길로만 계속 출퇴근을 하면 블랙홀에 네. 빠져요. 다람쥐 쳇바퀴처럼. 출퇴근도 오늘은 이쪽 길, 내일은 이쪽 길. 계속 대뇌를 쓰게 해야 돼요. 우리가 손해를 쓰는 순간 닭대가리가 되는 거예요. 네. 야, 그러니까 대뇌를 써라. 손해를 쓰지만 같은 행동이 반복이 되면 그게 손해로 이관이 돼요. 네. 네, 그래서 이걸 오토마틱으로 간다는 거거든요. 보통 네. 우리가 이제 네. 그 집을 나왔을 때 많은 주부님들이 가스 밸브를 잠궜나? 네. 뭐 이런 어떤 뭐가 어디 있지? 네. 그런 행동을 많이 하시는데 이것도 비슷한 얘기. 그런 경우는 좀 약간 다른 게 그런 경우는 그 왜 우리 패스트푸드 좀 화장실 가면 창틀에 먼지는 치웠는가? 휴지는 갈아 이게 있잖아요. 체크가 체크리스트. 그러니까 문 앞에다 붙여 놓으세요. 가스 밸브는 잠궜는가? 그래서 그 앞에서 OX를 하고 나가시면 되고요. 네. 그러한 사소한 행동도 방금 얘기한 것처럼 손해로 이관이 돼서 그래요. 자동차 문 잠갔는지 가스 밸브 잠갔는지 가보면 잠겼는데 네. 내가 기억을 못 하는 건 너무 반복된 행동은 대뇌가 손해로 넘겨요. 그러니까 그런 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다만 문 앞에 붙여놓으세요. 있지 않도록. 자, 혹시 내 휴대폰이 가스레인지 안에 있지 않는가 이렇게 체크해보시면 되겠습니다. 해도, 네. 네.